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50 넷제로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로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 관련된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에너지와 수소 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탄소 포집도 사실 매한가지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탄소 포집, 뭐, 이거 엄청난 앞으로의 미래 기술이다, 이러면서 네. 주가도 많이 갔었는데, 네. 또 한번 훅 꺼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내에서는 규제가 아직 완화가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최근에 보시면은 그 기존의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보시면 이산화탄소 전환을 한 탄산화물이라든지 네. 화학물질, 또 화학제품, 뭐 이런 것들이 뭐 화학제품을 만드는 것 이외의 용도들, 뭐 시멘트, 유리, 플라스틱, 등에 쓸 수 있는 것들로 전환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이 성장하기에는 조금은 속도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소 포집 기술이 최근에 중요해지는 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여야 된다라는 목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단기간에 줄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조금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화학연료를 사용했던 공장이라든지 산업 쪽에 탄소 포집을 통해서 결국에는 넷제로를 실현하는 네. 뱉어냈던 탄소 배출량을 다시금 활용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기술들, 탄소 포집 CCUS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기술은 갖고 있지만 뭐 자리 잡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규제 측면에서 좀 높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으로 조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남아 쪽은 화석연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80% 이상의 에너지들을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이 이제 동남아 기업들과 조금 연계를 해가지고 해당 기업들의 CCUS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아니면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여타 또 부가가치 산업에 활용하고 있는 또 아니면 수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부각을 받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관련된 종목들도 막 뛰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 처음에 떠올리는 것들이 아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셨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관심을 덜 받고 있는 탄소 포집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어제도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원의원 통과한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일진하이솔루스 등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네. 수소라든지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두산 퓨얼셀 등은 뭐 기존에 이제 수소 생산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전의 기술 개발을 계속 해왔었고 네. 일진 하이솔루스도 보시면 수소 저장 탱크라든지 매연 저감 장치 등의 어떤 사업부를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간에 쓰일 수밖에 없는 수소라든지 어떤 그린 수소 또 아니면 CCUS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네. 탄소 배출권을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뭐 두산 퓨얼셀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등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보신다면 뭐 그린케미칼이라든지 KC코트렐 또 태경BK 등이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CCU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최근에 주가들 보시면 어제도 태경BK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당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 큰 종목과 좀 작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뭐 콘텐츠 종목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성장주로 좀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최근에 네. 많이 좀 주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시장이 이제 약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도 약간 생각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네. 약간 전환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성장주들을 지금
잘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최근 들어서 계속 지수 보시면 약간 60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네.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은 조금 약보합 상태지만 네. 60일선을 조금 돌파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시도하는 어떤 추세적인 모습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네.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25일에 그 잭슨홀 미팅을 빼고는 네. 거시적인 매크로 경제 발표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지표들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자. 뭐 아직 봐야 될 것들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다가는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될 거시적인 매크로 경제들 발표가 끝나고 나면 뭐 뉴스라든지 공시를 확인을 하고 충분히 어떤 이 순환매의 조금 흐름에 탑승을 해보는 것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의 전략까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까지 기성아 대표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